안녕하세요, 오카드레스 김입니다. 오늘 시공 완료된 차량 테슬라 모델 3 차량이신데요. 저희도 이 모델은 처음 작업한 모델인데 가장 최신의 차량인가 봐요. 그 차체 바디 차대보를 보니까 2024년 4월식인가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기아라든가 기아 넣는 방법을 잘 몰라서 고객님한테 기아 어떻게 넣는지 한 번씩 확인하고서 테슬라 모델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범퍼라든가 저희가 일반 칼라 필름들 하면은 앞뒤 범퍼를 좀 탈착을 했어요. 근데 이 테슬라 모델들이 보면은 이 차종들이 보면은 일반 이 1급 공업사에서도 이 코딩이라고 하죠. 이제 뭔가를 이렇게 범퍼를 탈착하거나 그런 걸 했을 때 이걸 코딩으로 일반 뭐 1급 공업사에서 그런 게 이게 조치가 돼야 되는데 테슬라는 거의 테슬라를 가지 않으면은 그 간단한 코딩조차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태까지 사실 대부분의 테슬라 모델들이 범퍼를 탈거하고 그랬을 때는 사실 차주분한테 다 전달을 하고서 이런 거는 그 테슬라에서 코딩을 받아야 된다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데몬 블랙이라는 제품이시고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비비드사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이건 그냥 컬러 필름이 아니라 컬러 필름, PVC 필름이 아니라 PVC 필름하고 완전히 다른 PPF세요. 물 뿌리고 하지 않는 건식 타입이세요. PVC죠. PVC 타입들은 물을 뿌리면 안 되는 제품이고 PPF는 대부분 90% 이상 다 물을 뿌리고 하는 작업인데 요거는 일반 컬러 필름하고 똑같이 네, 물을 안 뿌리고 작업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PVC 컬러 필름이죠. 그 제품들의 대부분 정품 제품 기준으로요. 에이버리 3M, 택넷, 거의 다 이제 미국 정품 제품들이죠. 그런 제품들은 평균적으로 2년 정도의 이 필름의 내구성이 있고요. 요 컬러, 데몬 블랙이라는 PPF 컬러는 내구성이 5년 정도 되시고요. 다른 컬러, 기본적으로 화이트 계열이라든가, 블랙 계열. 그런 제품들은 사실 기본적인 내구성들이 7년이 돼요. 저희 사이트도 마찬가지고 캐나다 BBD의 사이트에서도 보시면 이 제품의 필름의 두께라든가 내구성 몇 년 정도의 내구성을 갖고 이제 그런 데이터시트들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컬러마다 내구성은 조금씩 차이 나세요. 근데 기본적인 그 모든 컬러의 기본적인 내구성이 5년 정도 되시고요. 전에는 이 범퍼 같은 거 다 탈착했었거든요. 탈착했었는데 이거는 탈착을 안 했어요. 왜냐면 이제 오류 코드가 너무 많이 떠서 저희도 웬만해서 오류 코드 같은 경우는 벤츠도 페라리건 웬만하면 저희 이제 일급 공업사라든가 그 와서 이제 다 코딩을 해주고 가는데 얘는 안 지워져요. 이거 테슬라만 가게끔 해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탈착을 전혀 안 한 상태로 시공이 되어져 있는 상태시고요. 보시면은 이 뒤엔더하고 사이드 스텝이 원통으로 된 게 있어요. 나눠져 있지 않고 그런 것들은 사실 작업이 더 힘들고 아무래도 필름의 로스가 또 많고 필름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더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 PPF 보시면은 그 우리가 라이프리스라고 해서 차체에 이제 칼을 대지 않고서 잘리는 필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PPF는 라이프리스로 안 잘려요. 그러니까 다들 저희 이제 시공하시는 이제 분들이 이제 저희 이런 PPF 작업하면 한 번씩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들 하세요. 라이프리스로 이거 잘리냐고 그런 분들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저 끝에 앞에 운전석 앞문까지 전부 다 이거 라이프리스로 자른 거예요. 단면이 굉장히 깔끔하게 깨끗하게 나온다는 거죠. 네. 예, 이거 라이프리스로 다 자른 거세요. 라이프리스로 다 자른 거고 네네 보이시면 이렇게까지 잘라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건 다
물 뿌리고 하는 컬러 PPF도 이렇게 자를 수 없어요. 근데 캐나다 비비드사에서는 우리 제품은 라이프리스도 라이프리스로 이 절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PPF라도 차에 칼을 대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테스트를 여러 번 다 해보고서 했는데 아주 깨끗하게 단면이 좀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PPF 정품들이 많지가 않죠. 많긴 한데 정품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중국산 쪽에 이제 자꾸 밀리는 거 보면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캐나다 비비드사의 이제 정품 제품 뭐 에이버리 3M 뭐 택넷 그런 모든 제품에 다 정품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은 사실 누구도 좋지 않는 공멸하는 이 서로 망하는 추세로 가는 거죠. 지금 이제 좋지도 않죠. 상황이 중국산을 받아들이는 순간 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좋지 않은 거죠. 사실 소비자한테도 좋지 않고 시공점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지 않아요. 경쟁이 정상적인 경쟁으로 가야 되는데 안 좋은 제품 갖고 계속 경쟁하는 거는 그건 경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테슬라 모델 3 차량 전체적으로 그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비비드사의 제품으로 시공된 거 이 제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렸었고요. 이 차량은 오늘 오전 9시에 차 입고하셨고 작업은 현재 지금 끝난 건데 내일 아침에 차를 찾아가신대요. 그래서 저희가 또 내일 아침에 일찍 차 전체적으로 한번 어디 뭐 필름이 들뜸 현상은 없는지 그런 거 한 번씩 더 체크해서 내일 출고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테슬라 차량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